머라이어가 90년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이유, 쉬지를 않았다. 그냥 진짜 소였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최소 1, 2년에 하나씩은 결과물을 무조건 뽑아내니까 대중들은 머라이어라는 이름이 머리에 딱 박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가수들은 이렇게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한번 성공하면 월드 투어를 큰 규모로 하게 되니까 뽕을 뽑을 대로 뽑아야 아 돈 좀 벌었구나 하고 다음 앨범 만들고 그러는데 머라이어는 투어를 안 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성공적인 선택이었어요. 목 관리가 훨씬 쉬워지니까 매 앨범마다 꾸준히 돌고래랑 소통하면서 진짜 미쳤냐는 소리를 하다고 보여주는 앨범입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머라이어가 좀 더 자신의 색깔을 넣은 앨범이기도 했어요. 제가 이 앨범 평가를 쭉 훑어보는데 뭐 가창력 자랑이 지나치다느니 이런 평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전 이런 앨범 하나쯤 필요하다고 보는 게 바로 제가 이 앨범으로 머라이어 캐리 입문을 했기 때문에 다른 노래들 다 뭐 그냥 좋다 이러고 듣다가 여기 수록곡 이모션스를 듣고 오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머라이어 캐리를 파괴된 거죠. 흔히들 이제 머라이어 캐리가 5옥타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점이 된 최고음도 바로 이 노래에서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머라이어의 머다남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노래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고 앨범 자체는 이전의 앨범보다 통일성이 덜하고 좀 여기저기 퍼져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쇼케이스적인 느낌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집만큼 많이 팔지는 못했고 이때 머라이어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로 좀 나오고 그랬대요. 자, 의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노래 실력을 가졌다. 근데 이상하게 라이브 보기가 어렵네요. 평소 같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이때는 한창 미국이 립싱크에 예민할 때였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진짜 가수 가짜 가수 찾아다니던 시절 자연스럽게 머라이어가 진짜 저렇게 부르냐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저거 라이브로 시키면 절대 못할 거다 이거죠. 너 스튜디오에서 기계 좀 건드려서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냐. 그 비주얼에 작사 작곡도 잘해. 근데 노래까지 그렇게 잘한다니 구라치지 마라. 사실 저는 이게 아무래도 사람의 능력치가 너무 완벽해서 받은 의심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의심이 계속되면 본인도 앞으로 하락세를 탈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심을 깨기로 합니다. 한번 제대로 나와서 라이브를 하기로 해요. 그리고 머라이어가 선택한 곳은 바로 MTV 언플러그드. MTV 언플러그드, 이거는 이름대로 뮤지션들이 MTV에 나와서 언플러그드로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언플러그드라는 이름답게 어쿠스틱 악기만 갖고 하는 라이브인데 그러니까 반주도 꽤 미니멀해지고 그만큼 뮤지션 본인의 역량이 잘 드러나는 공간. 여기서 잘하면 여태까지 자기 까던 사람들 입에 싹 재갈 물리는 거예요. 근데 못하면 껌처럼 씹히는 거죠. 앞으로의 음악 인생도 위험해집니다. 자기 인생의 첫 콘서트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콘서트가 돼버린 거죠. 머라이어는 이날을 위해 칼을 갈아요. 습도 관리하고 수면도 관리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이모션스의 고음을 가볍게 치워버리죠. MTV 언플러그드 역사 보면 이걸로 레전드적인 뮤지션이 꽤 많거든요. 당장 제가 생각나는 분만 해도 너바나, 에릭 클랩튼, 밥 딜런 이런 분들이 있는데 머라이어도 무조건 그 반열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른 곡들도 다 좋고 그 중에서도 잭슨 5 노래를 커버한 게 또 1등을 먹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라이브의 가장 큰 의의는 스튜디오 가수라는 의심을 다 날려버린 데 있을 거예요. 이게 또 앨범으로 나와서 600만 장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90년에 나온 머라이어 캐리가 1집 내서 1500만 장 팔고 91년에 2집 내서 800만 장 팔고 92년에 언플러그드 앨범을 내서 600만 장을 팔아요. 잊을만 하면 매년 찾아와서 떡밥을 던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머라이어는 그 다음 해인 1993년 초대형 떡밥을 두 개나 던지게 되는데 이걸 또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1993년 6월에 머라이어 캐리가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상대가 소니의 사장인 토미 모톨라. 사실 머라이어의 인생이 신데렐라 스토리로 불린 데에는 이 결혼의 역할이 상당히 컸죠. 말 그대로 사장님이 왕자님이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토미는 머라이어보다 20살 연상 그리고 애딸린 이혼남. 자, 둘은 앨범 작업을 계속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토미는 머라이어와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동료 이상으로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동료 모드에서 남자 모드로 전환. 그리고 머라이어도 이때 뭔가 그런 왕자님을 향한 환상이 있었대요. 언젠가 호련이 나타나서 자신을 데리고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을 갈망했다는데 이런 건 보통
불안정한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하루빨리 배우자를 만나 안정을 찾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결혼에도 그 성장 배경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머라이어 인생의 최절정기, 나이 23세 하게 된 이 결혼은 그 자체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와요. 자, 안 그래도 토미가 제일 밀어주던 사람인데 결혼까지 했어요. 이제 머라이어를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런 화제의 중심에 선 가운데 3집 뮤직박스를 발매하게 되는데, 이거는 무려 2,800만 장을 판매, 모든 게 다 성공인 머라이어의 90년대에서도 최고의 성공작으로 남게 되죠. 이 앨범과 이후의 4집까지가 머라이어의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앨범인데, 이 두 개는 R&B를 토대로 둔 채 팝 친화적으로 간 그런 앨범이죠. 머라이어가 딱 이 앨범부터 리드 프로듀서가 됐거든요. 이게 최고의 성공을 거두면서 머라이어가 자신이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그런 앨범입니다. 머라이어를 둘러싼 의심이 그 가창력 말고도 좀 더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머라이어가 작곡했다는 거 다 공동 작곡인데 한두 소절만 쓰고 숟가락만 놓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소속사가도 엄청나게 싸고 노니까 이 정도 성적을 뽑아내는 거 아니냐, 요약하면은 우리는 이게 진짜 네 능력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머라이어의 커리어는 의심과의 싸움이었는데, 본인의 입김을 잔뜩 넣은 3집을 초대박으로 만들면서 이런 의심을 어느 정도 떨쳐낸 거예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히어로가 여기에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히어로의 노래 가사는 제가 머라이어 노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곡도 잘 쓰네,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가사도 잘 쓰네, 이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이 가는 겁니다. 머라이어는 3집에서도 두 개의 빌보드 1위 곡을 배출하면서 벌써 8곡째 싱글 1위를 찍게 돼요. 머라이어의 능력과 토미의 전략이 더해지니까 이건 적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머라이어가 매년 앨범을 투척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토미의 전략이었고, 토미는 이 3집을 낸 다음에도 크리스마스 앨범을 내자고 머라이어를 설득하죠. 우리 크리스마스 앨범 내자니까 그런 거 한물간 사람들이나 내는 거 아니냐면서 난색.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상 최강의 연금곡이 탄생해요. 머라이어를 모르는 사람도 이 반주를 들으면 아 미미짱 이러잖아요. 막상 이 곡은 여름에 녹음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더운 녹음실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고 최대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냈대는데, 결과적으로는 눈 올 때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노래가 없어요. 저는 이걸 처음 듣고 아 그냥 토미 모톨라에게 바치는 노래겠거니 했는데, 가사를 보니까 이게 짝사랑을 잃어달라고 비는 쪽에 더 가깝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조지 마이클 특집 하면서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솔로를 위한 곡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솔로를 위한 노래에도 가까워요. 솔로분들도 이 노래 망설임 없이 들으셔도 되니까 힘내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머라이어의 앨범은 한물간 가수 이미지는커녕 슈퍼스타의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해주는 기폭제가 됐다는 거죠. 이게 머라이어의 능력과 토미의 전략이 더해진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부터 토미는 머라이어가 쉬고 싶을 때에도 계속 채찍질을 했다고 해요. 꾸준한 관리하에 천재를 더욱 완벽하게 다듬은 건데, 하지만 이런 관리는 결혼한 이후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다는 거. 토미는 더 이상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머라이어를 몰아세우면서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머라이어는 신데렐라를 벗어나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게 되는 거고요.